후이님이 저희가 에큐러시 리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, 그 HG-AG 겸용은 리뷰 예정이 없으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, 최근에 저희가 영상이 길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긴 영상의 중간중간에 늘 말씀드리는데, 영상이 길기 때문에 이제 다 보진 않으시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, 아디다스 AG인 HG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파편적으로 이렇게 여러 영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캐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, 댓글 읽기로 제가 지금 다시 해드리는 편인데, 에큐리시 제품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라스트 변경이에요. 그 이제 에큐리시의 그 리뷰 때 말씀드렸지만, 지금 기존의 에큐리시에 비해서, 에큐리시가 기존에 있던 플레이트 모델들, 뭐 뮤테이터나 뭐 프리기나 이런 거에 비하면, 아웃솔 플레이트의 직경, 그러니까 가장 넓은 중족부 헤드 부분에서 이 길이가 5mm 샤가 정도 난다 할 정도로 상당히 폭이 넓어져서 라스트가 대폭 변경이 됐어요. 근데 이제 그 스터드, 아웃솔은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, 이 제품은 지금 이제 그 HG 모델인 경우에는 이제 일본식 라스트이기 때문에 FG-AG랑은 다소 다르죠. 그래서 그 FG랑 AG는 이제 동일 손상에 놓고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고, 어쨌든 HG 쪽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인 발에 그 전혀 잘 맞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제 경우에 이제 늘 HG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에큐러시의 중요한 거는 지금 그 AG다 HG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FG든 HG든 AG든 우리나라 인조구장에 사용하기는 좀 부적하다, 이 스터드 구조는. 그런 느낌이고, 이거 에큐러시 꼭 신고 싶으시다 그럼 TF 쪽을 알아보시는 게 낫다 하는 점이고, 그 다음에 에큐러시는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발볼이 넓어져서 좀 신어서 편해진 대신에 발볼이 보통 이하인 분들한테는 또 이제 마이너스로 오히려 홀드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에큐러시 구입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. 근데 우리나라에 적합한 스터드, 그러니까 에이지 스터드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, 그러면 이제 역시 길이가 8mm 이하, 그 다음에 스터드 개수가 뭐 앞뒤로 다 합쳤을 때 전체 개수가 한 20개가 넘어가야 되고, 그 다음에 가운데 홈이 들어가 있는 홀 구조를 갖고 있고, 이 정도가 되면 좀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은 스터드가 길이가 10mm만 돼도, 10mm 이상이면 일단 조금 신기가 불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지금 아디다스 에큐러시의 그 AG는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 그 쉐브론 타입처럼 약간 블레이드 타입 형태이기 때문에 라운드가 아니면 조금 더 불편할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좀 추천하기가 좀 힘들다, 우리나라에서는.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. 이게 그 지금 아디다스든 푸마든 이 AG라고 나오는 대부분이 우리나라 인조구장이랑 사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 게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구입하지 마시라고.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주 잘 만들어진 인조구장에서는 분명히 신을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구장이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대개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구장은 아니라고 봤을 때 푸마나 아디다스 AG 제품들이 우리나라 구장에 좋은 제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HG, AG 이 자체에 사실 관심을 가지긴 좀 어렵다. 물론 이제 이 후이님께서 선수 생활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AG 같은 거를 맞게 구입하시면 되죠. 천연잔디에 쓸 기회도 있으실 거고, 그 다음에 아무래도 대회가 치러지는 구장 같으면 조금 인조잔디 상태가 좋을 테니까, 이제 그런 구장 감안하신다 그러면 뭐 그런 데 쓰시는 거는 괜찮은데,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, 이 에큐러시 구입하시는 게 조금 신중하셔야 되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신기가 좀 쉽지가 않다, 우리나라에서. 네.